야작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지면 그냥 갖고 있는 석고를 개어가면서 찰칵찰칵 소리를 내는 ASMR 놀이랍니다. 이때는 마치 내가 진짜 ASMR 유튜버가 된 것 마냥 숨을 죽이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서 소리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원래 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이때만큼은 내가 소머즈에 빙의했다 생각하시고 귀 바짝 기울여가면서 정성스럽게 녹화를 해줍니다. 팅글 느껴지시죠? 지금 석고 바르는 저 친구의 손길도 왠지 모르게 막 평소 같지가 않아. 왠지 쟤도 몰입한 것 같아. 원래 놀 때는 이렇게 몰입해줘야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만날 때 인형 리페인팅 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이때 만난 친구들 다 미대 졸업한 상태였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인형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얼굴을 내 취향대로 커스텀 해주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처음 해봤는데 마음 어떡하지? 괜찮아. 마음이 어때? 지우면 되지. 맞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때 여자 셋이서 호텔에 숙박 잡고 놀았는데 각자 가져온 캐리어 안에 뭐 여러가지 리페인팅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네일 아세톤으로 얼굴을 지우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세톤으로 메이크업 불려가면서 싹싹 지워주고 색연필로 칠하면 됩니다. 쉽죠? 이때 제가 메이크업 참고한 사람은 제니였는데 쉽지 않네요. 뭔가 미묘하게 리얼해서 기분이 별로야. 귀엽지가 않잖아. 세 번째, 카페에서 데코펜을 하면서 놉니다. 여기가 딱히 뭐 데코펜 카페나 뭐 이런 놀이를 하는 그런 카페는 아니고요. 그냥 놀숲이었습니다. 만화책 빌려보는 그런데. 그런데에서 자기들이 할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꼼딱꼼딱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해. 캐리어를 가지고 옵니다. 저 안에 이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데코펜이 뭔지 저도 몰랐는데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색상 실리콘 같은 거를 짤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예쁘게 짜주고 여러 가지 이런 비즈랑 펄떼기 같은 것들로 데코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연예인 포토카드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거 만든 친구는 디자인과 졸업하고 직장인 3년차인데 원래 이러고 노는 겁니다. 이거 사진도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서양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만든 작품입니다. 컨셉이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데코펜에 관심이 없어서 친구가 가져다준 요 레고 블럭을 조립하면서 놀았습니다. 나름 허리 뽀세실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갑자기 겨울이 됐죠? 같은 과 후배 동생들이 저랑 놀아준다 해서 네. 3M 장갑 맞춰서 가보자. 놀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가스오부시 뿌린 타코야키. 아 오케이. 오케이 타코야키. 전날 눈이 진짜 진심 펑펑 왔었는데 어떻게든 놀더라고요. 그리고 눈사람 만드는 팁? 팁? 팁인가? 뭐 아무튼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안 뭉쳐진다면 물 뿌리면 잘 뭉쳐집니다. 그 이유는 뭐 댓글에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죠. 이제 껌 떼는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주변 싹싹 정리해주고 준비해온 가위랑 이런 색종이를 조립해서 눈도 만들어줍니다. 나름 치밀해요? 진짜? 아 참 이 정도는 해봐야 눈사람 좀 만들어봤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님 말고.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누가 뭐 이거 만들었다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되게 목숨 걸고 잘 만든다. 그죠? 잠깐만 히틀러 그래, 요정도? 만든 작업을 소개해보자면 이거는 친구가 만든 고양이와 물고기입니다. 키티 같다, 키티. 이것도 친구가 만든 반려동물 고양이입니다. 야, 귀엽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정작 제 건 안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옆에 부엉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코 꽁꽁 얼어가면서 몇 시간 만든 거 너무 추워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음날 없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